오늘 하루 주요 일정을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 동안 국회에서 열립니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 아들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 채용 특혜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첼리스트인 딸의 고가 첼로 재산신고 누락을 비롯해 자녀 재산 문제와 성범죄와 가정폭력 감형 판결 등을 둘러싼 쟁점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선 라임펀드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 상조부 보유 자산 377억 원을 빼돌리고 수원 여객 자금과 라임 자산 운용이 투자한 스타 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총 1,25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회에서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와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 은둔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년 마음 건강, 청년 자산 형성 등 5대 과제와 관련해 청년 복지 정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회의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